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빠른 실행 사용 방법 알려드릴게요. 아, 정말 제가 이거 원래 찍을 생각이 없었는데 생방송 중이나 아니면은 유튜브에 여령처럼 왼쪽 아래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작업 관리자 여령처럼 스타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 분들이 질문이 은근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윈도우 10 스타일의 작업 관리자인데 솔직히 전 이거 별로 안 좋아요. 너무 불편하고 창 찾기도 불편하고 글씨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또 너무 자리도 많이 차지하고 좀 짜증납니다. 저는 별로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하고 윈도우 7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윈도우 7 스타일 바로 요런 스타일 지금 그림 나오죠? 바로 요런 스타일인데 요런 스타일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령.com에다가 설명을 써놨어요. 한번 볼까요? 자, 주소창에 여령.com 들어오시고 여령 컴퓨터에 컴퓨터 정보 커뮤니티 있죠?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컴퓨터 정보 몇 가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중에서 오늘 올린 거는 이거죠. 윈도우 7, 윈도우 10에서 빠른 실행 사용법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제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작업 표시줄 있죠? 여기. 여기 우클릭을 눌러요. 우클릭. 자, 우클릭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도구 모음 눌러주시고, 도구 모음. 자, 그 다음에 새 도구 모음을 누릅니다.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요. 드래그를. 자, 컨트롤 C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거 컨트롤 V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갔죠? 그 다음에 엔터 눌러도 되고, 폴더 선택 눌러도 돼요. 자, 그러면 보시면, 여기 오른쪽 아래가 바뀌었어요. 여기 바뀌었죠? 자, 바뀐 상태에서 작업 표시줄 잠금을 풀어줍니다. 체크 해제하면은 마음대로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쵸? 마음대로 위치 조정해 줄 수가 있고. 자, 요거를 맨 왼쪽으로 옮겨요. 맨 왼쪽으로 옮겨주시면,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쪽으로 넘어갔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땡겨줍니다. 요걸 요렇게 땡겨주면 돼요. 이렇게 땡겨주고. 여기서 이제 요 공간에다가 치지 않게 여기다 우클릭 해주시면, 자, 텍스트 표시를 지워줘요. 자, 그러면은 짧아졌죠? 짧아졌고. 한번더 누르면 제목 표시. 제목을 지워줍니다. 요렇게 짧아져요. 자, 요렇게 짧아지면 엄청 편하죠? 자, 내 컴퓨터를 넣고 싶다. 그러면은 내 컴퓨터 우클릭해서 딱 드래그 해주면 돼요. 여기 바로 가기 만들기. 자, 그럼 내 컴퓨터 열고 싶으면 짜잔. 한 방에 열리죠? 이거 엄청 편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폴더가 있어요. 여기 무슨 윈도우즈 폴더가 있다. 아니면 여기다가 뭐 내가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폴더를 뭐 열이형 만들면 열이형 폴더를 내가 자주 쓰는 폴더라서 한 방에 가는 걸 만들고 싶다. 그럼 요거를 우클릭해서 드래그를 쫙 해줘요. 그 다음에 바로 가기 만들기. 그러면은 이제 내가 만약에 여기서 딱 클릭하면 바로 여기 열이형 폴더가 한 방에 열립니다. 정말 편하죠? 정말 편해요. 자, 요게 이제 1단계고 또 하나 알려드리면 이제 요거를 다 제거해요. 요걸 다 여기서 제거하고 이거 정말 보기 싫잖아. 왜냐면 여기 왼쪽에 있는데 오른쪽에 또 있으면 짜증나죠. 자, 그 다음에 자, 작업 표시 설정을 눌러준 다음에 여기 작업 표시 들어오시면 여기서 잠겨 있죠. 자, 지금은 잠겨 있는 게 뭐냐면 여기를 이제 수정해 줘야 되는데 여기 잠겨 있어요. 여기 잠겨 있는 게 뭐냐면 정품이 아니라서 그래. 아직은 이게 무료 설치 버전이라 불법은 아니지만 정품은 아니라서 이 부분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잠가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품 인증을 하고서 보여드릴게요. 잠시 정품 인증 하고 오겠습니다. 자, 정품 인증 끝났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걸로 정품 인증 마쳤고요. 자, 여기 작업 표시줄에서 우클릭 해주시면 작업 표시줄 설정 있죠? 자, 설정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쭉 보시다가 작업 표시 위치 그 아래 작업 표시를 단추 하나로 표시 있죠. 지금 요 상태가 하나로 표시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서 이거 싫어해요. 저는 이거 싫어하고 그다음에 사용 안 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니면 꽉 찼을 때 해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안 함으로 해줘요. 안 함으로. 자, 안 함으로 딱 해주면 어떻게 돼요? 밑에 자기가 보던 네이버 창 같은 거 있죠. 자기가 보던 네이버 창이나 뭐창 하나 또 열어볼까요? 열었을 때 계속 뜨죠. 계속 떠. 이렇게 계속 따로따로 하나 뜨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화면이 이렇게 돼 있어도 자기가 원하는 화면 여기서 이쪽으로 바로 한 번에 넘어갈 수 있어요. 정말 편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컴퓨터 윈도우를 예전부터 써가지고 예전엔 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이번에 바뀌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게 이제 윈도우 10에서 바뀐 게 더 편하실 수도 있어요. 더 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처럼 옛날 분들은 또 옛날 게 또 편해서 이게 좋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